자, 여기가 경원선 철도입니다, 여러분. 저 풀숲하고 사이에 저 길들이 저 높다랗게 돼 있는 거 있죠? 저게다 경원선 철도예요. 여러분, 이게 경원선 철도가 단선입니다. 단선. 그러니까 선이 하나라는 얘기죠. 선 하나 갖고 뭘 다닙니까? 지금 여기 조금 있으면은 요게 나옵니다. 여기 신탄리라고 하는 요 표지판 있죠. 원래 여기까지가 경원선의 끝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여기 경원선 철도역 보이시죠? 복선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유튜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사실은 좀 슬픕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께 이 생생한 경원선의 마지막 역, 백마고지역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출입 금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이게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저 눈에는 보이거든요. 예, 철도 중단점, The Northernmost Point. 여기 뭐라고 했죠? 철마는 달리고 싶다. 여러분들 저 경의선을 보시게 되면은 이 철마는 달리고 싶다가 아주 유명하죠. 철도 중단점. 그게 이제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산에서 서울로 왔다가 서울에서 다시 의주로 연결하는 거고. 이 경원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용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더 나가는 게 뭐냐 하면 저기 원산역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원산을 연결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은 이제 광명역이 뚫려가지고 광명에서 아마 용산을 거쳐서 만약 이게 남북 통일이 되면은 원산까지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백마고지는 여기는 경기도 연천이 아니라 강원도 철원군입니다. 철원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신탄리역이라고 하는 게 이 경원선의 종단점이었어요. 근데 백마고지까지 이렇게 개방이 되고 거기까지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 백마고지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러분 생겼습니다. 개발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연천역에 있었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신탄리역이 개발되면서 신탄리역으로 오고 또 다시 백마고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저 철도 종단점이라고 하는 저 포인트가 여러분 이 백마고지역으로 또 왔습니다. 저 위쪽에 월정리역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저기까지 개발이 되면 저 철도 종단점이 또 아마 저 북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가요. 그러니까 철마가 달리고 싶다가 그게 두 개죠. 경의선의 남쪽 종단 지점인 도라산역, 그 다음이 여기 경원선의 종단 지점인 백마고지역까지의 두 가지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오늘이 지금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9월달에 이게 땡볕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 철원 평야 보이십니까? 여기 여기는 옛날에 그 궁예가 그 태봉국으로서의 수도를 삼았던 것도 있고 이게 좋은 쌀이 납니다. 5대쌀 한 포대에 2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면 한 2만원 정도. 그래서 그 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경원선 철도가 여기 지금 단선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단선 선이 하나라고. 아까 여러분들 제가 거기 그 역에서부터 강원도 지역의 역에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 올라왔거든요. 쭉 따라 올라오는데 보니까 우선 철도역들의 형편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노선 주변에 잡초하고 나무가 우수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게 철도인지 뭔지 구별이 안 돼. 그리고 뭐냐면 곡선이 안 돼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차가 안 댕긴다는 얘기예요. 기차가 거의 안 댕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복선 두 개가 되어 있으면 자유롭게 좀 자주 오고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 한 대 오고 다시 또 빈틈을 이용해서 또 한 대 가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교류가 적어집니다. 지금 용산에서 청량리를 거쳐가지고
이 의정부 동두천을 이렇게 해서 소요산을 해가지고 이 연천을 거쳐서 백마고지까지 가는 이 구간은 사실상 어떻게 돼? 놀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없는 거죠. 그 철도 바깥에 있는 남양주 별내신도시 이쪽 제외하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것이 제가 볼 때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 불황입니까, 그죠? 예. 그 경제 불황인 것에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거의 서울의 그 경원선 구간과 어제도 제가 당포성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그 글램핑 구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휴전선 DMZ의 거의 전국토의 20% 정도에 해당되는 모든 구간이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인 거예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60몇 년 동안. 6.25 때도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니까 75년 동안 개점 휴업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헷뻗어 나가려면 이 지역이 반드시 개발돼야 됩니다. 무슨, 그리고 어떻게 돼? 이 답답한 이 경원선 철도가 어떻게 돼? 복선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경원선이라고 이 한국 구간을 경원선이라고 부르고요. 저쪽에 북한 구간, 이른바 평강군부터 저기 안변, 뭐 세포 건불랑, 그 다음에 저기 그 원산역까지가 어떻게 돼요? 거기가 강원선이라고 불러요. 강원선. 예. 그 원산까지 중요한 이유가 거기까지 제대로 뚫리면 거기서부터는 뭐가 돼요? 함경선이 되면서 그 함경선이 여기 지도 하나 내겠습니다만은 함경선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시베리아 철도하고 연해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의선은 만주철도, 그 다음에 이 경원선은 결국 함경선을 거쳐서 어떻게 돼요? 시베리아 철도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게 어떠한 자연자원보다도 저는 정말 남북한이 빨리 합쳐져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선 한번 보세요.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복선화를 하고 어느 세월에 저쪽까지 뚫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경원선에 산이 많잖아. 저 주변에 전부 산이거든요. 다 뭐야 뚫어야 돼. 절도로. 아, 터널로 뚫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이 백마고지는요, 여러분 이 여기 보자, 여기 어디야? 이쪽 보세요. 여기 이 백마고지 지금 보이시죠? 예, 이 백마고지는 여기 보십시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길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곳, 오직 자연만이 살아 숨쉬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DMZ 트레인이 출발합니다. 자연 생태계의 보고랍니다. 70년 동안 사람이 아무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니까 자연생태계에 보고겠지만 이것도 친환경 공업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될 수도 있죠. 요즘 환경공업이 그렇게 발달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마고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지, 저 앞에 백마고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던 1951년부터 53년까지 그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뭐예요? 제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하루에도 10대번씩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고수 주연의 영화 고지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 속의 실화입니다. 1951년부터 사실상 중공군과 한국군의 이, 그리고 뒤에 한국군을 바치는 미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저쪽에 북한군, 이렇게 네 개로 나 중공군하고 북한군이 한편 먹고 한국하고 미군이 한편 먹어서 한 치의 땅이라도 38선에서 더 빼앗으려고 난리를 쳤던 바로 그 제한전쟁. 전국토에 하면은 전면전쟁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 거기 38선 DMZ 휴전선 거기에서만 전해졌으니까 제한전쟁이 되겠습니다. 그 제한전쟁이 벌어졌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 백마고지를 결국에는 어떻게 돼? 우리 손으로 넣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지금 이 지점으로부터 27km까지가 대한민국의 영토였어요. 27km를 더 확보한 거죠. 물론 경기도의 개성이라든지 황해도 지역의 모든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섬들은 우리 손에 다시 수복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38선 이전은 우리 땅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경기도 북부 지역, 이 파주, 연천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강원도 위에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더 치고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장단군, 개풍군, 그 다음에 개성을 잃은 것은 조금 화가 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경원선의 종단 지점을 우리가 확보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영토적으로도 뛰어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남북통일이 돼가지고 이 철도, 이 철도 복선화 돼가지고 이 주변이 전부 다 여러분 저기 친환경 농업의 세계센터, 말 그대로 친환경 거주의 세계센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날을 꼭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역사 강사 백이성 강사의 경기도 연천 방송은 여기에서 끝을 맺고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서 또 여기에서 가진 여러 가지 스피릿, 이 얼과 혼을 담아가지고 여기 연천에 보니까 하나 건너 군부대예요. 군부대 없으면 이 군이 장사가 안 돼. 예. 그리고 그 연천의 전국 버스 터미널인가 거기 가니까 여러분 휴대폰 보관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듣기는 하셨어요? 그 아마 군인들이 휴가 나와서 거기다 넣고 아마 휴가 복귀할 때 다시 거기 가져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직업 군인들이 아마 그렇게 하지 싶은데요. 간부님들이요. 예. 이런 비극의 역사가 하루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유튜브 역사 강사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월요일 오후 1시입니다 이 경원선 철도 타고 저기 개마공원에 저기 뭐야 여러분들 다 구독자님들 중에 좀 선발을 해서 답사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원래 답사 가고 싶은 데가 두 군데가 있거든. 묘향산하고 그 다음에 저기 삼수갑산 그쪽입니다. 가서 삼수갑산에 진짜 유배된 이런 거 유튜브 방송도 좀 찍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빨리 복선화되고 빨리 통일되고 빨리 제 MT도 좀 가고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즐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연천 철원 백마고 지역에서 백이성 역사 강사였습니다.